안녕하세요. 저는 양재역에서 부동산하고 있는 윤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만 27살입니다. 만 27살이면 몇 95년생이요. 말씀하시는데 약간 사투리가 있는데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예요. 미인의 대구요? 고향. 어쩐지. 네, 그렇죠. 여기도 다 평정하셨겠네요. 죄송합니다. 몇살때 일로 오신 거예요, 서울로? 딱 작년 7월에 독립을 했고, 작년 초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먼저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경매도 해보고, 분양도 해보고, 일반 보조원도 해보고, 항상 저는 부동산 관련직에만 있었고, 학교도 가고, 이제 자격증도 따고 차리게 된 케이스예요. 23살 때부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부동산 관련 해가지고 일을 계속 했었어요. 석사까지 하셨던데 대학원 나오신 거예요? 학부는 제가 뮤지컬을 전공했고, 그 석사 과정을 대학원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휴학 상태예요. 보면 여기 이렇게 1인 사무실처럼 이렇게 좀 작고 아담하게 돼 네. 있어요. 거기 서울 월세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많이 좁긴 한데, 사실상 제가 좀 안정성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의 월세 금액으로 또 저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를 찾게 되었어요. 월세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요? 65만 원의 부가세 별도. 저는 뭐든지 진짜 최소한의 리스크를 생각하고 조금 안전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이거 오셔가지고 그 쌍화차인데, 쌍화차요? 예, 두 분인지 모르고 한 개만 챙겨왔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거 드시라고. 교환하고 올게요. 근데 이거 쌍화, 맞죠? 한의원도 하신다고 뭐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 네네네. 그 얘기 이따 가면서 좀 해주시면.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기분이에요. 네, 여기 세 개고 제가 마지막에 들어왔고. 텃세 없었어요? 노 코멘트? 원래 한의원도 하신다고요? 한의원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아버지는 따로 원래 계속 하고 계셨고 어머니도 이제 개업을 또 하시면서 이제 오픈 운영을 돕는 운영을 돕는 밑자금 마련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울 올라오게 됐었어요. 부모님 되게 든든하시겠다. 이런 딸이 되게 아들로 봐요. 이쪽이에요. 감사하게도 맨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전담? 거의 전담으로 주력으로 맡게 되어가지고 80% 이상은 제가 다 계약을 시켜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그렇게 많이 계약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문을 두드렸죠. 달라고. 힘드시겠다. 들어가시고 방 보여드리고 뭐 계약서 쓰고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녁에 보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아, 전 12시에도 막 보여드리고 해요. 필요하시다 하시면. 여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인데 딱 4세대만 있고, 이 건물에. 네.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 원룸형 오피스텔. 원룸형 여기는 이제 신혼집 정도? 오피스텔이요? 아. 방두 개, 화장실 두개 이렇게 있고, 거실이랑 부엌 있고. 근데 여기는 주로 1인 가구, 직장인분들이 거의 대다수 90% 이상이 오시기 때문에 거의 일반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든지 방 하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고. 보증금 이거에 최소로 치면은 한 월세 같은 경우에는 2 또는 3까지. 네, 요즘 월세가 많이 올라서 강남대로 부근으로 이제 1.5룸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입주시켜 드린 그분도 월세가 거의 2까지 가시고, 방 하나만 있는데도. 하나만 있는데도. 보증금 최소한 1억 정도 받으세요. 관리비가 여기 같은 경우엔 3, 40? 여기에 뭐 후크도 있고요. 그리고 오븐기도 있고, 되게 수납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신축이다 보니까. 이번에 지은 거죠? 네네네. 한 99세대? 99세대 중에 7, 80, 그럼 한 70세대를 계획하셨다는 거죠? 네. 아, 그 정도 조금 밑에? 입점할 때, 여기 관련된 직원분께 그냥 전화해서 제가 아시는 분이기도 했고, 여기 건물 분양도 했었고,
아, 분양도요? 네, 여기 건물 분양도 또 잘했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 거를 아시니까 또 제가 진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또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믿고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 세탁실은 어디 있어요? 세탁실은 여기. 이것도 다 기본 옵션인 거죠? 네, 기본 옵션. 아, 여기는 옵션이 강남에는 뭐예요? 뭐 세탁기, 그리고 1층에는 세탁실도 있고요. 그리고 오븐 같은 것도 있고 음식물 분쇄기랑 뭐 인덕션, 그리고 뭐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순환 시스템 같은 거. 사이즈는 아파트 작은 방면도? 네네네, 그렇죠. 저기도 조정도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사무실로 많이 들어오신 분도 많아요, 사실은.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교에서도 많이 오시고 대치동 학생들도 단기로 이제 공부하려고 올라오기도 많이 오고요. 네, 드레스룸도 있고 화장실도 안쪽에 아, 이제 있고 드레스룸이랑 안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와, 세면대도 밖에 나와 있어요. 네, 건식처럼. 여기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작아요. 저기가 이제 큰 방이고 여기가 작은 방. 여기가 서향? 남서향 쪽이에요. 아, 드레스룸 되게 잘 돼있다. 한두 개, 한두 개. 아, 이거 너무 좋다. 뭐 안에서 어. 이렇게 해서 두 개 나눠서 써도 되겠다. 아이디어다. 네. 근데 이제 사이 안 좋아지면 방패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여기는 그냥 일반 완전 화장실. 네, 그냥 화장실. 네. 샤워실도 이렇게 있고. 아, 오피스텔 진짜 잘 나오는구나. 한 달에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어느 정도예요? 지르면 한 2천? 여기 입주시켰을 때가 그냥 그렇죠. 한 두세 달 걸쳐서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렇게 남자들이랑도 집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자들이 막 대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또 23살 때부터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건들면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은 한 번은 개인 카톡이 온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답장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공과사를 구분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남자는? 아, 그렇죠. 사실은 제가 더 그랬지 않을까요? 아, 잘생겼다 할 때 있는데 아, 참아야지 이럴 때 있어요. 그런 사례가 크게 없어요. 아, 없어요? 아, 그런 게 있어야 재밌는데. 제 나이를 얘기하면 다들 놀라시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어리시네요, 이렇게. 조심하세요. 질문 없으세요? 하니몬도 지금 하시는데 와서 주로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이제 한의원 이제 고객분들,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오시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체크하고 또 회의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환자분들을 좀 잘 케어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약 제품 이런 것도 같이 회의 많이 하고요. 아, 약 만들고 막 이런 거요? 네네. 사실은 제가 만들고 싶은 약이 있어가지고 그 약을 만드느라 좋은 약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가서 미팅을 해서 받아오고 그런 역할? 그러면은 그 한의원은 어디 대구에 있어요? 이름은 뭐예요? 대구에 불로동에 불로한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다음에 꼭 오세요. 알겠습니다. 오셔서 불로장생 할 것 같은 거 불로인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와, 딱 아시네. 알죠. 이름이 딱 있어요. 문지영. 그리고 한의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걸 주셨어요, 저한테 먹으라고. 이것도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하나하나 따려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진짜 제가 이제 핏줄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네. 포장도 다 하신 거예요. 박스도 다 이렇게 주문하고 넣어서 따뜻하게 데워드세요. 감기에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MBTI가 네. 뭐예요? ENTP예요. ENTP? 네. ENTP면 어떤 거예요? 나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ENFP였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ENTP로 바뀐 것 같아요. ENTP면 어떤 거예요? 외향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자신감이 좀 차있고 좀 자만심에 차있고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20대를 돌아보면서 아, 이건 정말 잘했다. 그리고 아, 이건 정말 아쉽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정말 잘했다 한 거는 정말 열심히 산 거. 초반을 돌아간다면 부동산 자격증 따지 말걸. 그냥 부동산 하지 말고 좀 더 재밌는 것도 많이 해볼걸. 공부를 하면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정말 죽여가면서 살았거든요. 전 공부했던 시간이 조금 아까워요. 그래서 뭐든 다른 거라도 뭐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해보고 싶고
근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30대를 가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게 되면서 예전보다는 발걸음이 좀 더뎌진 걸 느끼다 보니까 그걸 조금 사실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큰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보지. 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신나게 놀고 생각 없이 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웃음도 많이 주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것 같아요. 20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너무 뭐 돈이나 뭐 투자나 부동산이나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도 지금 재밌으시다면은 열정적으로 또 공부를 해보시고 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은 진짜 미쳐가지고 한번 재밌게 살아보세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즐기시고 미쳐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하세요. 그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